사람이 암문자선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사람의 말 때문에 일을 그르친 적이 많죠. 내가 이제 굉장히 선한 뜻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곡해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죠? 제가 국민일보 칼럼을 그때가 약 한 17년 전? 이럴 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이제 어디까지 기억이 나냐면은, 이제 그, 어렸을 때, 군산에서 장항으로 배를 타오면서 어머니가 저지 안 나오니까 저를 젖병 물리면서 앵앵하니까 막, 이게 물려도 우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그 17년 전에 칼럼을 근데 뭐냐면 그 칼럼에서 그 어떤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를 칭찬해 주려고 식탁보가 있어요. 식탁보를 보면서 아우 참 식탁보 참 예쁘네요. 어우, 이거 참, 그래도 없는 가정에서 그 마련했다고 막 그냥 칭찬해주고 왔어. 근데 그 사람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냐? 교인들한테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목사가 욕심이 많다고. 우리 집처럼 가난한 집에 있는 식탁보마저 갖고 싶어갖고 저렇게 식탁보만 보고 저기 하고 갔다고. 이게요, 목회는 게 쉽지 않습니다. A라고 얘기하잖아요. B로 들어요. 미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한테는 단순하게 전해버려야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하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인물만 나열해도 왜 이렇게 어렵니? 자, 봐봐요. 근데 오늘 그 말 때문에 전쟁이라. 여러분, 그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정복전쟁이잖아요. 근데 1차 전쟁은 18장에 어제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2차 전쟁 19장은 2차 전쟁이에요. 2차 전쟁. 2차 정복전쟁. 근데 2차 전쟁은 어디부터 지느냐? 바로 이 암몬. 그리고 암몬과 아람. 이제 이런 정복을 전쟁인데요. 이제 2차 정복전쟁이 아주 의아한 계기에 나옵니다. 아주 엉뚱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라는 건 시발집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 날 때 영국의 왕의 결혼식 문제 때문에, 이혼 문제 때문에 그 전쟁도 나고요. 로마 제국이었구나. 그리고 별것 아니면서 전쟁이 나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리더는, 왜냐면 한번 전쟁 나면 쑥대밭돼 버리거든. 특히나 외국의 강대국이 많은 나라인데, 이 리더가 제렌스키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쳐봐. 그러니까 진짜 전쟁 난 거예요. 그 전 대통령은 바보라서 뭐 그냥 한번 쳐봐. 얘기 안 했겠지. 승진은 누가 없습니까? 누군 바보라서 막 외교할 때 막 여기부터 저기부터 다 조절합니까? 전쟁은 쑥대밭대거든. 특히나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나라가 쑥대밭대면요. 뭐가 되면 외국군이 와요. 그리고 외국이 점령을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미워도, 상대방이 나쁜 놈이라도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야 돼. 그런데 아람 봐봐요. 다시 얼마나 순수했나 봐봐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돼요. 근데 그 왕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까 하눈 하눈이었나 보죠. 하눈의 아버지라니까 그죠? 안드레 하눈. 하늘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늘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아, 제가요 오늘도 사실 쉬기 직전까지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화재 사건 나갖고 나서요 진짜 황망했잖아요. 막 그 복구 비용이 얼마 많이 들었습니까? 지하진 막 그 제 그름 벗겨내고 막 물 퍼 그 소방수가 뿌렸던 물 퍼내고 비용이 엄청 들어. 근데 그때에 저 시골의 섬마을에 조그만 교회도 몇 백만 원씩 보냈어. 그리고 우리 노예도요 막 500만 원씩 보낸 교회도 있고 우리가 막 정신없이 후원을 받았거든.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 많거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무슨 애경사 조그만 거 있다고 뭐 하나 보내려고 해도 달달달달 떨고 그러면 안 돼요. 잘된 교회들이 선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노예에 정말 어려운 교회들 많거든요. 5명, 10명인데도 그냥 그 교인들 붙잡고 그래도 곳곳마다 그런 풀뿌리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10명이 목숨 거는 거야, 인생을. 어? 대학원까지 나오고 해외 유학까지 해서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어디 나가면 진짜 그 특채로 갈 수 있는 사람. 학부 막 스카이 중에도 진짜 이 천재들. 그런데도 사례비 50만 원, 100만 원 갖고 그냥 버티하면서. 근데 이 봐봐요. 다윗은 나스가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이걸 품앗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여? 해요?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그런데요, 다윗의 신하들이 암문자손의 땅에 이르러 이제 사절단이. 근데 하눈에게 나아가 문상했죠. 하눈 누구예요? 그의 아들이죠.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가서 문상을 하는데, 근데요, 여기서 보니까 암문자손의 방백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하눈 밑에 있는 그 방백들이 이간질하는 거야. 이간질을 어떻게 이간질을 하느냐. 하늘에게 말하되 3절입니다. 왕은 다윗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니 호의를 베풀려고 조문을 왔는데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갖고 왔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 정복에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하문이 이제 오해를 하고 그 조문 사절단을 모욕하려고 그래요. 그 리더는 이게 똑똑해야 돼. 이게 참모들 말을 잘못 들어버리면요. 그 리더가 상판되고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바꿔야 돼요. 이제 그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대피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장들 뭐를 하는 분들, 한국 교계에 내놓으라는 분들, 그분들 시간 없잖아요. 하다못해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매주 칼럼을 써준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급하니까 막 이걸 해줘요. 이렇게 써주는데. 근데 오브리가 좋은 분이 있어. 이야, 그런 분들은요, 원고보다 더 훌륭하게 얘기를 해. 내가 깜짝 놀래. 그러니까 쭉 읽으면서 탁 응용을 해가지고 그 원고에까지가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읽어 이렇게. 근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사상이 들어가. 근데 글을 써준 사람이 극단적인 사람이면요, 극단적인 얘기를 해서 이거 전쟁이 납니다. 너 그렇게 되들어? 내가 너보다 먼저 처벌 죽여버릴까? 잃어버리면요, 진짜 전쟁 나면 쑥대밭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고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리더 머리가 있어야 돼, 머리가.
근데 이제 이 모여간 것 보내니까, 어? 다윗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하눈이 그 아람한테 가요. 야, 아람아. 야, 큰일 났다. 아무래도 조짐이 안 보이니까 우리 동맹 맺자. 동맹 맺자. 암모랑 아람하고 친할 이유가 없거든. 근데 겁나니까 동맹을 맺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6절부터 9절에 보면, 6절부터 9절에 보면 요압을 필두로 진압군을 파견해.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해갖고 암몬을 쳐들어가요. 가만 안 놔두죠.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들으면 안 돼요. 저는 저랑 엄청나게 친한 사람에 대해서 중간에 누가, 아, 제가, 아, 뭐, 양진우 목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게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방 사람들은 별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냐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거, 7년 이하의 징역, 이게 3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형이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그 짓을 해. 나는 그래요, 중간에서. 듣고 나서.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볼까? 그러면, 아니,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요. 폴 다만 알고 있어. 그냥 얘기해버리면 그 앞에서 전화를 해버려요. 또내 앞에는 그렇게 못해. 근데 대부분이요, 틀린 얘기들이에요. 우리 그런 게임 아세요? 앞에서 이렇게 사람 말을 듣고, 야, 항아리. 그러면 여기서 항아리 딱, 헝가리. 헝가리 딱 해갖고, 여기서는 방귀 뀌었다는데, 여기서는 이제 똥 쌌다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몬의 동맹군인 아람이 이스라엘 그 유형을 보고선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아람 본진이 다시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지만, 친히 그 군대를 이끈, 이게 꺼져 있어. 이게 누가 뺐네. 뭐가 그런 거야? 줌이 그런 거야? 유튜버 그런 거예요. 유튜브지, 아이고. 그러면 저거 지우면 돼. 자, 그래서 이제 19장부터 20장 3절까지의 부분은 사무엘 하 10장부터 12장하고 동일해요. 사무엘 하 10장부터 12장.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범죄 사건은 이제 제외돼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사무엘 상하하고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통째로. 근데 역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거는 기록을 잘안 해요. 용병 참가식으로. 그래서 사무엘하에서는 밧세바와 저지른 범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빼버려요. 네, 그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그 나머지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윗에게 함부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함부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역으로 이제 당하는 그러한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게 성경을 보면요, 사람의 삶의 지혜가 생깁니다. 이렇게 보거든. 교훈을 미리 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독서의 과학이라고 해요. 읽기의 과학, 읽기의 과학. 아무거나 읽는 사람은요, 그 뇌가 전체가 다 움직여요. 그 좌뇌, 우뇌, 전두엽, 후두엽, 그리고 하다못해 그이 충수까지, 이 축이 작은 뇌까지 전체가 다 움직인대요. 그래서 경전 중심의 나라들이 IQ가 높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어렸을 때 성경으로 막 교육시켰던, 근데 이 성경을 철저히 배우고 이랬던 친구들 보면 지금 내가 볼 때는 막 가정들이 다 형편없는 출신들인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다 괜찮아.
이거 괜찮다는 거는요, 예를 들어 자기 분야에 잡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 맞춤법 공장에서 사출업을 한다? 나중에 기능장이 돼. 그게 중요해. 뭔가 한 가지씩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암몬왕의 그릇된 판단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 것처럼, 이제 우리 반성경적인 거지만, 탈무드에서는 그,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일곱 가지 조건을 얘기하면서, 이제, 진실을 인정하라.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또,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남의 말에 쉽사리 귀 기울이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듣지 말라. 쉽게 듣지 말라. 그래서 우리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한다면 우리가 판단이냐면 기도.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처럼 70번씩 7번 기도를 하고 판단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의 판단의 결정이 굉장히 늦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2차 정복전쟁이 이제 19장이 소개가 되는데, 이거는, 18장에서는 먼저 공격을 했지만, 19장은 먼저 공격을 하지 않고, 먼저 당하고, 암몬이 전쟁을 일으킨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반응을 한 것인데 결국은 암몬은 이래서 패망하고 말아요. 그럼 한운왕의 잘못된 판단이죠. 러시아의 푸틴하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지들이 전쟁 일으킨 거지. 그 젊은 애들 가서 왜 거기서 왜 죽어야 돼요? 젊은 애들이 지 집 자식인 거 가서 죽으라고 하겠어요? 가난 집 자녀들이에요. 베트남 전쟁 때요. 그 남베트남하고 전쟁할 때 미국이 남베트남 도와줬잖아요. 부잣집 애들은 다 마지막 보트 표별로도 나오고 다 비행기 타고 나왔어. 가난 집 애들만 거기서 그 공산군한테 학살당하고 또 거꾸로 이제 그 공산군 애들 또 젊은 애들이고. 그래서 전쟁 나면 가난 집 애들만 죽어납니다. 난 그 가난 집 애들 보면요. 하, 막 어렸을 때부터 해서 우리, 내가 막 그 아주 어릴 때, 이제 물론 청소년기 때 좀 괜찮아졌는데, 근데 막 그런 생각이 난 거야. 그 우리 주변 친구들, 그 가난했던 아이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빈민 목회를 지금 27년째 하는 이유가 못 떠나겠어. 못 떠나겠어요. 얼마나 럭셔리한 그 좋은 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이동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역대상 18장에 나타난 블레셋과 전쟁은 그, 이 막 먼저 쳐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이제 암몬이 승지를 건드려갖고 전쟁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남의 편의를 잘못된 눈으로 모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남들이 호의를 베풀 때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입놀리지 마요. 망가집니다. 망가집니다. 그 사람들 옆에 두면요, 같이 망가지네요. 어떤 사람이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암환자가 나와가지고, 보라고, 이제 우리 교회 이 간증을, 이 동네 사람들한테 암 났다고 막 그 전하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옆에 권사가 최신자도 있고, 그, 딴 사람도 있는데, 아우, 목사님, 그, 저기 옆에 있는, 뭐 권사는 안 걸렸다가 다 재발돼갖고 지금 삼기잖아요. 그래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따면 입안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 가문 전체가 전도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신방대원이나 참모는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반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족속과 같이 타인의 전철을 악으로 갚는 자는 결국 변명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준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타인의 친절과 은혜에 대해서요, 의심하거나 자기의 입만 채우려고 하고 그걸 잊어버리거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수치를 외면치 않으시고 암몬을 심판할 수치를 갚아주세요. 저는 여기서 굉장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화재 사건 후에 우리 노예로부터 수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신선한 것까지 감사해서라도 어떻게든 뭘 하려고 하잖아요. 하다못해 양말 묶음이라도, 양말 묶음 해봐요. 그거 요즘에는요, 리어카 사면 싸. 3,000원 막, 한 묶음이야. 그런 거라도 포장해서 목사님, 노연들 줍시다. 나는요, 그래서 5년 동안 그걸 못 갚았는데, 드디어 말이 나왔어요. 드디어. 여러분,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명절 때 깜깜이 내가 지금 직접 다니면서 양말 한 묶음이나 갖다 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래도, 야, 그래도 은혜 있지 않네. 우리요, 야박스러우면요, 오늘 안문왕처럼 야박하게 됩니다, 인생이. 근데 내가 풍성하면요, 풍성하게 돼요. 풍성하게 돼요. 우리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라도 재정이 꼭꼭. 여러분 옛날 교회들은요 돈이 있어야 한 게 아니라 근처에 파출소나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관공서라든가 막 이런 데 왜 친했냐면요 진짜요 그때는 양말 묶음 싸구려 그거를 싸가지고 성탄절 때라 언제나 막 다 돌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강한 메시지에 암몬이 되지 말고 다윗의 사절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 우리 조선정 목사님, 조선정 나갔나?